네, 올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2일 빠른 기록입니다. 네,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국인 감소폭이 축소된 영향이 큰데요. 네, 이 같은 양적 회복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올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첫 해였던 지난해보다 12일 빠른 겁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3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하반기 들어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전체 관광객 수가 증가했습니다. 실제 내국인 관광객은 1월 마이너스 6%를 시작으로 상반기 내내 유의미한 감소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여름 성수기를 기점으로 1.3%까지 감소폭이 축소됐고 이달에는 증가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였던 지난 15일에는 귀성행렬과 맞물려 올 들어 가장 많은 하루 5만 2,200명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이 주를 이루던 중국인의 경우 올 들어 20, 30대 개별 관광객이 부쩍 늘었고 대만과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도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관광객은 사상 최초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는 내국인 관광객 감소와 비계 삼겹살 논란 등 각종 악재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혁신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불편 신고센터를 출범하는 등의 노력이 관광객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도내 관광사업체의 자구 노력을 이끌어내고 제주 관광이 변화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며 다시 한번 관광 1번지라는 명예를 되찾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적 회복에도 체류 시간이 짧고 씀씀이가 줄어들면서 고용과 소비 등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혜업종 간 양극화 현상이 이어지고 마을 관광 카름스테이 등 지역 파급 효과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